오늘 그럼 지시면 이제 안 나오시는 거예요? 네, 이제 관두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열심히 잘 노력해가지고 이 자리를 차지하도록. 구조조정 멸망전인가? From Brooklyn mm-hmm. to Seoul, Zaya Chronicles. Nice to meet you guys. 오늘 또 안경 쓰셨네요? 아, 예, 오늘 약간 심지어 여기 알이 엄청 많아요. 카메라 반사될까봐. 아, 그리고 오늘은 미미 씨 하지 마세요. 예? MM. 오케이? 아, 오늘 약간 JR 이런 느낌으로 MM? I'm DN. DN? 더누, 더누. Okay,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저희가 이 전시회에 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아시아 최초로 또 대한민국에서 우리 JR 크로니클스 전시회가 정말 크게 열리거든요? 안 보고 갈 수가 없잖아요. 아, 그럼요. 아, 근데 사실 우리끼리 가기에는 아직 뭐 설명도 부족하고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이 어떤 의미를 좀 디테일하게 갖고 있는지 모르니까 열심히 또 설명을 해주실 전시 해설가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굉장히 이성적이고 도시적인 남자입니다. 어머! 뜨거운 용 아니고요. 김찬용 전시 해설가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 가운데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뭐 제 이름 빛날찬의 얼굴용이라서 말씀하신 거랑 아무 상관은 없는데 롯데뮤지엄에서 좋은 작품들 소개하기 위해 이번에는 JR 크로니클스전에서 근무하고 있는 미술전시 해설가 김찬용이라고 합니다. 출연 소감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아, 역시 대한민국 넘버원 기업은 롯데이기 때문에 롯데와 함께 한다는 기분만으로도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닌가. 그러면은 저희 함께 손을 이렇게 해볼까요? 아, 롯데인가요? 아니요. 엘피셜. 엘피셜. 김태누. 김희미. 김찬용입니다. 아, 예. 적응하기 정말 힘든 공간이야. JR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한마디로는 쉽진 않은데 네. 그래도 좀 대중적인 언어로 얘기하자면 이 시대 가장 트렌디한 혹은 제일 투자하기 좋은 예술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그로 한번 떨어보시죠. 좋습니다. 가보실까요? 아... 오... 나 지금 딱 느낌 왔어. 그래 선우야, 너의 생각에 대해서 말해줘. 이분이 어떤 분인지는 내가 몰라. 편견을 가지고 보면 안 되겠지만 지금 총 대신 카메라를 들었잖아. 이게 무슨 의미냐면 불합리한 사회를 고발하겠다라는 거지. 어찌 보면은 이 카메라가 총보다 더 강력하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뭐 사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라서 지금 말씀하신 해석도 저는 거의 완벽하다고 생각하는데 카메라를 들고 있고 전혀 위험하지 않은 상황인데 피부색이나 옷차림새 같은 것 때문에 우리가 좀 위험해 보인다거나 편견을 갖고 보고 있는 건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굳이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도 건물 벽에 이 정도 사이즈로 붙여서 스스로 고민하게 만들었던 그런 작품이죠. JR 작품도 사실 편하게 보면 재밌는 작품들이 워낙 많이 있을 거고요. 이 작품은 또 어떤 의미예요? 지금 이 방에 있는 것들이 여성은 영웅이다라는 프로젝트인데요. 네. 딱 보셨을 때 어떤 뭘 표현한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다양한 표정들이 담겨 있는 것 같고 이분들의 어떤 고통? 아픔을 제가 함부로 너는 여기서 지금 고통과 아픔이 느껴지는 거야? 네. 혹시 뭐 막 미리 공부하고 오셨거나 이런 거 아니죠? 아니 저기 나와 있잖아요. 블로그 대신이 뭔가 지금 그 짧은 순간에 이 작품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뭔가 지켜보고 있다! 그건 감지 않겠다! 지금 이거 진짜 공부하고 오신 건지 아니 근데 이거 공부 안 했어! 진짜로 본능으로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본능! 인스팅트! 원래 미술 보시는 거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안 좋아해요. 앞으로 한번 즐겨보셔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진짜 특히 저 뒤에 있는 케냐 빈민촌에서 했었던 프로젝트가 제일 좀 큰 이슈가 많이 됐었거든요. 네. 여기 사는 여성들의 인권과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프로젝트를 하려고 가서 다 인터뷰하고 사진 찍고 이 당시에 또 저긴 관광 오는 들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구글 어스가 이 무렵에 2008-9년에 이슈가 될 때라서 검색해서도 우리가 막 가서 볼 수 있도록 하늘을 향하게 지붕에 작품을 설치를 해줬던 거죠. 진짜 스마트하네요. 이거 사진 찍는 데 아니야? 우와! 세상의 끝에 선 그런 느낌. 그쵸, 이렇게 낭떠러지처럼 되어 있는데 저희 롯데월드 타워에서 보는 그 서울의 풍경을 착시를 이용해서 만든 거여서 지금 거의 떨어지실 것 같이 서 계신데 잘 가라! 이런 형태의 시리즈 중 제일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루브르에서 했던 게 있어서 루브르 박물관이야? 우와 진짜 멋있다. 이게 시각적으로 압도감이 너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되게 열광했었던 작업이고요. 2019년 루브르에서 저 가운데 유리 피라미드가 랜드마크 같은 개념이거든요. 맞아요. 저거 건립 30주년 기념하려고 공식 요청을 받고 기념으로 아까 보신 것처럼 그 트롱프레유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네. 착시 기술 이용해서 저 밑에 마치 비밀기지나 막 낭떠러지라도 숨겨진 것처럼 진짜 멋지다. 그런 압도감이 있죠.
이게 자이언트 키키토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이언트 키키토? 네, 저희 전시 메인 포스터에도 들어간 작품이고요. 간단히만 소개해드리면 네. 키키토라는 애기는 그 미국하고 멕시코 국가 경계 지역 멕시코 언덕배기에 사는 네. 애기인데 가벽을 세워서 키키토가 이렇게 담 넘어서 미국에서 바쁘신 것처럼 우와. 미국을 구경하는 느낌의 그래서 네. 그 평화의 의미를 담아내는 작품을 했고요. 각 국가에서 이 평화 프로젝트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와서 같이 피크닉을 하는 한 자리에 있지만 다른 국가에서 같이 식사를 하게끔 하는 인간과 인간과의 그런 소통은 이렇게도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던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벽이라는 거잖아요. 몰랐어요. 그렇죠. 여기가 와우. 지금 한쪽은 멕시코고 한쪽은 미국인데 어디가 멕시코고 어디가 미국 같으세요? 옥수수밭 있는 데가 미국 같은데 여기 미국 아니에요? 뭐 지금 예상외로 되게 네, 새로운 접근법을 취하신 게 아 미국! 옥수수밭이 없어? 옥수수 아니야? 네, 일단 지금 정답이 맞거든요. 찬용님 네네네네 오늘 정말 잘 봤고요. 저는 여러 가지 작품을 해석하면서 네 우는 방식을 바꾼다는 것은 이미 대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저도 오늘 많은 변화를 만들 것 같아요. 저도 진지하게 잘 관람을 했고요. 확실히 또 이렇게 해설을 해주시다 보니까 조금 더 깊게 좀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도움이 됐다니 약간이나마 저도 책임을 다한 것 같아서 너무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또 전시 해설가님의 해설을 들으면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어떤 타임에 오시면 좋을지. 아, 저희는 주말 포함해서 매일 11시, 2시, 4시 안내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 예약 따로 없이 그 시간에 오시면은 잘 준비한 안내자들의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혹시 전시 언제까지 진행하나요? 전시는 저희 8월 6일까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름 시즌에 시원하니까 방문하셔서 예술로 힐링하는 시간 가지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현지를 사는 당신에게 현지의 예술 롯데뮤지엄 꼭 이 현재에 승리하시길 바라면서 아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꼭 이겨보도록 할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긴장까지. 긴장이 되네요. 빨리 가봅시다. 퀴즈도 대결할 거고 상품으로 제가 치킨. 오! 빨리 요거 티켓? 네. 자 갑니다. 과거 그래피티 대가로 키스링 언더워를 말했다면 현대 미술에서는 미국의 세퍼드 페어리 어? 영국의 뱅크시 정답! 선우! 프랑스의 JR 정답! 아 제발! 제발! 근데요 세계적인 아티스트 JR 네 국내 미리! 미리! JR 크로니클스 정답! 야 국내 첫 하자마자 바로 얘기하지! 아 쏘리 세 번째 문제 JR 네 JR 몇 살? 아, 저 미미! 3, 2, 1983년생! 정답! 우와! 야, 나이를 어떻게 알아? 아까 맨 앞에 써 있었어! JR 나이랑! 정우야! 이게 참... 그런 걸로... 4번 140여 점! 정답! 왜 가만히 있는 거야? 왜 50 아니야? 진짜 나나야! 얘 하나 맞췄죠? 세 가지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얘 하나 맞췄죠? 나 세 개 맞췄죠? 정답 선우! 세대의 초상 3. 야! 선우! 뇌물 삼성 카메라 정답! 이게 뭐니 이게? 어? 카드 같은 거 들고 다니니까 너가 탈락을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자 드디어 선우가 우승을 해서 나갑니다. 축하드려요 선우 씨. 자, JR 크로니클스냐? 야, 이 야, 물러! 야, 물러! JR 크로니클스 전시회를 감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유를 한번 네. 댓글로 한번 적어주세요. 그분들 좀 추첨을 통해서 1위 2회씩 총 3분에게 제가 티켓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우 씨, 드디어 이겨서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JR 크로니클스 감상을 했으면 어느 정도 감상평도 좀 남겨봐야죠. 보시고 느끼세요. 그리고 받아들이시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세요. 그것이 곧 JR 이야기 아니겠어요. 미미 씨는요? 네. 아, 저도 이제 오랜만에 또 전시회를 왔는데 확실히 일상생활을 막 쳇바퀴 굴듯이 살다가 약간 이렇게 뇌가 멈춰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한 번씩 이렇게 와가지고 또 현시대를 살고 있는 아티스트를 만나면서 뇌가 활성화되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고 오늘은 진짜 선우 씨 이겨서 저도 기뻐요. 앞으로도 많이 지실 거니까 예.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시고 예. 여러분 저희는
다음 화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아웃피셜! 아웃피셜! 김든우, 김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